안녕하세요. 아트 서랍입니다. 제가 키우던 강아지 슈렉과 함께 했던 시간을 소개합니다. 처음 왔을 때 아이가 그렸던 그림이 있네요. 자다가 깨서 놀라 동그랗게 눈을 뜬 모습도 귀엽고, 간식도 먹고, 인형도 먹고, 밥도 먹고,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자주 먹을 걸 주었더니 그만. 슈렉은 남자 강아지인데 임신했다고 오해를 받곤 했어요. 두 번이나 파양되어 저희가 일주일 맡았었는데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던 이 아이에게 두 딸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이들과 슈렉은 형제처럼 자랐답니다. 아빠는 슈렉과 운동하는 걸 좋아했고요. 반려견을 키우면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무조건 좋아해주고 달려나오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지요. 슈렉, 자, 슈렉. 큰아이는 졸업전시회 때 슈렉에 대한 동화책과 소품을 만들어 전시도 했어요. 저는 슈렉을 그림 그리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5살이 와서 11년 동안 가족의 공통 관심사이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던 반려견 슈렉을 그리워하며 슈렉과 함께했던 시간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렸던 슈렉의 그림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것은 가끔씩 영상을 보면서 행복했던 반려견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